자, 그래서 지원이과 한번 볼까? 지원이가 D에 10번 했네요. D에 10에서는 어떤 거 배웠나요? 물어보세요. 원하는지 그렇죠. 아, 저도 몇 대예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포크를 원하는지 궁금하면 Do you want a pork? 그렇지. 포크 한번 써볼까? FORK. 그렇지. Do you want a pork? Do you want a pork?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딴거 설명하기 위해 딴거 쓸까? 비교하기 위해서 뭘쓸것 같아요? 뭐 쓸까? Do you want a pork? 딴거 썼는데? 와, 나이스. 읽어보세요. Do you want a pork? 이게? 아, 맞다. 앞에 do you만 빼면 되겠지. You want a pork. 뭐라고요? Do you want a pork? 에이, 지금 뭐하고 비교하겠대요, 선생님이. Do you want랑 You want랑 비교하겠대죠. 그쵸? 비교하는 이유는 대충 예상은 될 거야. 됐습니까? want의 뜻부터 볼까요? want의 뜻이 뭐예요? 가지다. 가지다. 가지다란 뜻을 가진 이 친구는 혹시 이 친구 맞다.아니에요? Head. have. want의 뜻은 다른 뜻인데. 천천히 생각하세요. 자, do 단어에 대해 you want a fork가 무슨 뜻이었는지 생각하면 될걸? 여기 가려져서 기억이 안 난다. 아, 너는 포크가 필요하니? 원하니? 그렇죠. 원하다? 그래, want의 뜻은 뭐겠다? 원하다. 원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하다시죠. 그쵸? 아저씨, 여기에 요 녀석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분명히 다르죠? 그쵸? 어떤 점이 달라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자. A하고 B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얘부터 설명하는 게 나을걸? 왜요? 아, B는 응. 이제 무엇을 뭐 나는 포크가 이런 거 필요하다라는 뜻의 뭐 하다로 끝나는 말을 쓰는 거고, 이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였지? 하다시인 대장이 중간에 와가지고 앞에 원래 하다에서 뭐 하다라는 문장에서 무엇이라는 문장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와, 대현 다 했다. 100점. 자, A하고 B의 차이점은, 그러면 힌트를 줄게요. A하고 B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 숨어 있어. 한 녀석은 누가 숨어 있고, 다른 한 녀석은 누가 숨어 있지 않아. 당연히 D죠. 안 숨어 있죠. D가 안 숨어 있죠. B겠지, B. D나 B다. 아, 그래요? 비디병 또 걸리셨어요? 아, 뭐 인생에 사는 애 진짜 B가 많지. 당연히 숨어 있죠, B 속에. 뭐 B의 인생에 사는 want 속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몰라요. 원트요. 아, want 속에 want가 숨어 있으니까? 원트 속에 원트. 오케이. want의 뜻이 뭐니까? 하다. 원하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 무더즈.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 하다를 대장 두와 더즈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속에는 지금 두가 숨어 있으니까 마침표죠. 네. 문장 끝에. 근데 얘가 묻는 말을 지금 여기 두 숨어 있어요. 두가 이렇게 빼꼼히 숨어 있는 거야 지금. 숨어 있다가 야야야 묻는 말로 너는 원한다 말고
너는 원하니? 라는 느낌을 주고 싶대. 그래서 너는 원한다. What? 너는 원한다. 누가? 네가. 다 You want a pork. 선생님 그럼 want you a pork는 뭐예요? 그런 표현은 없어요. 오케이. Want you a pork는 너를 원한다 포크를. 너를 네. 원한다 포크를. 네. 이상한 표현. 포크가 너. 자 하다시 앞에 오는 이 녀석이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했어. 그래서 내가 누구를이라 그랬어. 누구의라 그랬어. 누가라 그랬어. 누가. 그래서 얘가 누가야. 그리고 뒤에 오는 말이 다야. 그래서 you want가 want의 뜻이 원하다니까 하다시고 하다시 두가 숨어 있죠. 네. 근데 얘가 뭐 하는 느낌 주고 싶대? 물음표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만들면 묻는 느낌이 들어? do you? do you? 하면 막 물음표 붙이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으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으니까 하다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인 하다시였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원합니다 였으면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거 잘해야 돼. She you want a pork? 거기에 너라는 표현에 you는 더 필요 없는데요. 아. 그녀가 원한다. 그녀는 원한다. She want a pork.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원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 She wants. Want가 돼야 되지. 발음은 츠라고 발음하면 돼 지금. 그래서 네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이런 표현은 그냥 you want, I want, 뭐 우리가 원한다. We want. 그들이 원한다. They want. 그냥 하다시 들어있는 거, do 들어있는 거 쓰면 돼. 근데 어떤 여자 한 명, 또 어떤 남자 한 명, 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하나, she wants, he wants, it wants 할 때는 하다시 뭐가? 하다시 does가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네가 원한다는 you want고 네가 원하니는 do you want였으면 그녀가 원하니는 뭐? 그녀가 원하니? 라는 표현. 그녀는 원하니? Does she want 아닐까? 이게 왜 want가 아니고 want가 됐어? 더즈가 숨어있어. 근데 묻는 말 만들려니까 이번엔 두가 밖으로 나오겠어? 더즈가 밖으로 나오겠어. 애초에 숨어있던 게 두였어? 더즈였어? 더즈였잖아. 그러니까 더즈가 이렇게 그래서 그녀가 원하니? 라는 말은 더즈 she want 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포크를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A fork? 예? 그럼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 대신 뭘 배워요? 또 한국어 배우고 싶은 사람, 한국어 배운 사람 있고 중국어 배우고 싶은 사람,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것도 영어권 하는 나라 아니에요? 오케이. 자 물어봤으니까 이제 답을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나를 원한다. Yes, I do. Yes, I do. 됐습니까? 자, 이거 무슨 시 대장이야? 하다시 대장이죠. 자, 밑에다가 yes의 뜻도 쓰고 I의 뜻도 쓸게. 네. 그러면 이 do를 지우고 대신에 뭘 쓸 수 있을지 생각해봐. Yes의 뜻은 yes. 그래. I의 뜻은 나는. 그러면 얘가 우리말로 빈칸 채워주세요. 원한다? 원한다? 그렇지. 나는? 그래 나는 원한다. 뭘 원하는데? 포크요. 이 말이죠. 네, 근데
그냥 그래라고 그래, 어 그래라고 해도 되고 그래 나는 포크를 원한다 이렇게 답해도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두가 뭐 대신 왔단 말이에요? What? 우리말로는 it 대신에 두가 온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영어 부분도 똑같이 고쳐주세요. 밑에 우리말처럼. Yes. 뭐지? 뭐라고요? 이 표현을 이 자리에 대신 써달란 말이죠. Yes, I want pork. A pork. 그렇지. 하나도 안 틀리고 잘했습니다. Want a pork의 뜻이 뭐예요? 나는 하나의 포크를 원한다. 나는 필요 없죠. 나는 없죠. 아, 맞다. Want a pork의 뜻이 뭐예요? 하나의 포크를 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 덩어리야? 하나. 그렇죠. 포크를 원한다라는 의미의 덩어리니까. 어? 그러니까 뭐로 대신할 수 있다? 두. 모든 무슨 시의 대장? 하나 시의 대장. 두 또는 더즈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봅니다. 어, 너는 칼을 원하니? Do you want? 어? 대문자가 안 돼. Do you want? Oh, knife? Knife 한번 써볼까요? Knife. L. I. F 맞나? 아 아니지 거기 안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F 선에 아 뭐하지? N F 끝. 아니야 나이프니까 끝이네. 끝이야? 네. 그럼 여기까지 무슨 소리일까? 그래? 근데 아니지. 잠깐 나 좋은 생각이 났어요. 제대로 생각해. N I F E 나이프. 잘했어. 근데 이거 쓰기 연습하면서 이상하다. 얘는 왜 소리가 안 나지? 이런 생각한 글자 없어? N N? N이 소리 안 나 지금? 네. 그래? 이게 다 합쳐서 무슨 소리야? 나이프. 나이프 소리 나면. 아 뭐가? 이거 네 글자 아니고 다섯 글자였던 것 같은데. 뭐야? K가 숨어 있었더니. 크나이프가 아니고 나이프다. 네? 왜 크나이프 내 키가 왜 소리가 안 날까?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 왜? 제일 앞에 있는 K는. 얘가 소리를 내면 발음 어떻게 해야 돼? K. 크나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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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크나이프가 별로 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예쁘지도 않아. 뭐가 안 예뻐? 그래서 그 소리를 없애. 나이프. 번갈아 가면서 소리 내봐. 크나이프. 크나이프. 나이프. 나이프. 크나이프. 크나이프. 나이프. 나이프. 어느 게 더 편해? 크나이프. 아 그래? 그럼 네. 넌 크나이프 해. 네. Do you want a 크나이프 해?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문제 있어요? 이렇게? 아니 에 앞에 K 붙인 크나이프랑 소리도 문제 없잖아요. 있어요? 못 알아듣겠지. 왜요? 자 이렇게 쓰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나이프라고 발음하기로 했고 나이프가 칼이란 뜻이 되기로 약속을 했거든. 근데 네가 Do you want a knife? 그러면 걔들은 뭐라는 거야? 어차피 저희 해외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나이프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나이프시요? 오케이 그리고 얘 묻는 말이니까 당연히 끝에 물음표 해야 됩니다. W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 Yes, I do. Yes, I do. I want a car. I want knife. A knife. Knife. 자 이거 두가 뭐 대신 왔죠? Want. 아. Want a knife. 대신 왔죠. 여기만 읽어보세요. Want a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 do 하고 I want a knife는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얘는 말 안 해도 상관없었다. 왜 칼이 필요할까? 진지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뭐 스테이크 먹으려고 하는. 아 거지. 혹시 사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와 무섭다. 그래 나는 그렇다. 나는 칼을 원한다. Yes I do. I want a knife. I want a knife. Yes I do. I want a knife. 오케이. Okay, 그다음 계속해서 너 접시 원하니? Do you want a plate? 그렇지. Plate 한번 써볼까요? 아, 봤어요, 봤어요. 써보세요. PLATE. 오, 와! 이제 좀 눈이 좀 빨라졌다. 선생님 할 거다. Okay. You. 일부러 선생님이 보여준 거야. 네가 빨리 보는지 못 보는지. 선생님 좀. 나 지금 그냥 이거 안 보여줬어요. 내가 PLEAT라고 해버렸다. 오케이, 넌 접시를 원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네. 나 don't 이렇게. 취소하고 don't. No, don't. 아, no, I don't. 아, 이제 괜찮네. 누가 원하지 않는지를 안 했잖아. 예. 나는 원하지 않아.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I don't want. 그다음. I want a ball. Ball. 한번 써볼까요? B-O-W-L. 자, No, I don't. 뒤에는 뭐가 생겼을까? I want. I는 있는데 또 써? 저 앞에 아, 여기 그치, I 있는데? 근데 귀찮긴 하겠다. 아, what? I부터 읽어봐. 그래서. I don't. Please. 그렇지. 자, 접시가 필요한지 물어봤는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필요 없다고 얘기했고요. I don't want a plate. 소리 한번 내서 읽어보세요. I don't want a plate. No, I say. I don't want a plate. 네? I don't want a plate. I want a plate.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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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late. Okay. 그래서 나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 원한다. Yes. 아니 그냥 그 표현만 용어로 해봐. 나는 원한다. I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다. I don't want. 아이고. Want. 너는 원하니? You what? 근데 갑자기 왜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이 세 가지 표현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일 때? 하다시 다 두일 때 누가 다 내가. I want 누가 원하지 않는다 I don't want 얘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거야? 두랑 낫이요. 그렇죠. 두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What요? 됐습니까? 이거랑 비교해서 끝.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하지 않다. Not able 줄임말로 어떻게 했지? I'm not. Happy. 헤이, hey, 너는 행복하니? 너는 행복하니? Do you happy? Are you happy? 아, 깜빡했네. 헤이, hey, 예, 지금 I want, I don't want, do you want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일 때야? 몰라. 하다시. 하다시 두일 때.
I am happy. I'm not happy. Are you happy?는 누가 다 만드는 누가 내가 다 행복하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아하 어떠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떠시거든요. 네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뭐였냐면 비동사예요. 비동사일 때 누가 다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 누가 뭐뭐 하니? 아 근데 나머지 하나 뭐였지? 어? 나머지 하나? 하나? 어 나머지 하나는 이거. 생각났다 양념 씨요. 그래. 양념 중에 능력의 양념 한번 써먹어. Can. 난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여기다 써야 되겠다. 해요. 난 수영할 수 없다. I can't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You can swim. 아, can you swim? 아, 나 발음 좋은데. 근데. 발음 좋은데.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일 때 세 가지 표현이야? 양념 캐리. 양념 씨일 때의 세 가지 표현 방법. 누가 다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 누가 뭐뭐 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만약에 하다 씨. 너는 기름. 숟가락을 원하니 하고 싶으면. 아 뭐였지? I want. 너는 숟가락 묻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너는 숟가락을 원하니 do 하고 싶. You want. 숟가락은 숟가락이라고 하겠죠? 숟가락! 아 스푼! 스푼 어떻게 쓰죠? S-P-O-O-N 그렇죠. 오케이 잘했고요. 나 오늘 100점 받았는데. 오케이 오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9일 때의 문장 가지고 돌아봤습니다. 하다시 수고했어요. 예.